안녕하세요. 성우 윤미당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나와서 고추 끈을 모조리 한 포기 한 포기 떠나가고 있는데, 이제 약은 지금까지 이제 한 번밖에 안 줬는데, 딱 보니까 지금 요거 저 담배 나방이 요 고추를 아마 어렸을 때요 뚫고 들어간 요 짝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어서 제가 지금 하나 따서 요거를 한번 이제 속을 보면은 이 속에 이제 고추 담배 나방이 꽃 폈을 때 이제 성충이 알을 낳아가지고 요 속에서 담배 나방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제가 한번 이 고추를 한번 속을 갈라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고추밭에 이제 진딧물은 땅속에 입재를 넣으셨을 테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제가 한 심은 지 3일 안에 진딧물 약을 이제 물을 타서 한번 주시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면 총채벌레, 이제 진딧물 요두 가지 방제를 이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이제 고추를 한번 이제 갈라보겠습니다. 지금 저 갈라봤더니 요 속에 지금 담배 나방이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요 안에서 부화가 돼가지고 지금 담배 나방 한 마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고추 속을 이제 파먹어가지고 이 고추가 이제 속에서 씨가 이제 다 썩고 이제 씨를 다 파먹고 그러니까 이제 고추가 이렇게 이제 꼭지부터 노랗게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추는 이 담배 나방 방제를 잘못하면 고추 열리는 데로 다 떨어지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한번 오늘 약을 주고 이제 막걸리 트랩도 만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담배 나방 약을 잘 모르셔서 안 주신 분들은 저녁 때 담배 나방 약을 꼭 주셔야 됩니다. 벌레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지금 알에서 부화가 돼가지고 이제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추도 이제 속에서 이제 많이 씨도 긁어먹고 그래서 이제 고추씨가 이렇게 다 긁어먹어서 이제 썩 새카맣게 썩고 그랬는데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담배나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지금 굉장히 이제 적은 건데 요게 이제 두세 배로 크겠습니다. 요게 이제 고추가 옆에 있으니까 다시 기어올라 가서 이제 고추 속으로 들어가서 숨으려고 지금 바로 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담배 나방은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속에 고추를 다 긁어 먹으면 이제 저녁 때 어두무리 할때 옆에 고추 다 계속 옮겨가서 이제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여섯 일곱 개 정도를 고추를 먹어야 성충이 돼서 이제 땅속 애벌레가 되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금방 내놨더니 금방 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담배나방은 고추가 맵지도 않은지 이렇게 고추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 고추 농사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여기다 고추 심었다가 약을 안 주고 30세포기를 실험을 해보니까 이 전부 다 열리는 대로 벌레가 먹어서 이제 막걸리 트랩을 하고 나서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담배나방이 막걸리 트랩에 몇십 마리씩 들어가 죽어가지고 이제 고추 꽃에 알을 못 나니까 이제 고추가 이제 달리는 대로 커서 늦게서 빨간 고추도 땄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기가 고추가 잘될것 같아서 이쪽 밭으로 다 고추를 옮겨서 여기 일곱 그랑을 심고 저 꼭대기도 짧은 거 시범포 하느라고 여기 두 줄을 캐서 그 위쪽으로 심어서 여섯 그랑을 더 심었습니다.